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순간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내용이 제가 다음 주에 올릴 영상을 만들어 놓은 여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찍고 있는데요. 제가 좀 여유 있게 좀 작업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촬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일은 나름 제가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좀 그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빨리빨리 해놓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때그때 일이 닥치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촬영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촬영도 해보고 편집도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제가 일주일에 사연 라디오를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세 번 올렸었는데 당분간 화요일이랑 목요일 두 번 정도만 올리고요. 토요일날은 사연 라디오 말고 다른 영상을 올리던지 좀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금방 좀 사연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계속 소개해드리면 좋긴 한데 저도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일단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사연 소개를 해드리고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러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매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당분간은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TV와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해요.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해도 저는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방학이라 그런지 학원을 제외하고 TV를 거의 하루 종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TV랑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어서 문제지와 학습지, 숙제를 하면서도 TV를 켜놓습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TV를 줄이려고 스마트폰은 꺼놓고 TV 대신 만화책이나 앱계를 만지려고 했지만 저는 스마트폰과 TV도 켰죠. 제가 이사오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 살아서 밖에 나가 놀다 보니 스마트폰과 TV를 저절로 많이 안 하게 되었는데 이사온 동네에는 친구가 없어서 더욱 스마트폰과 TV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취미생활도 없고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과 TV 생각에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많다고 느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의 사연이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솔직히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스마트폰과 TV만큼 시간을 보내기에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이 거의 없다 보니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사연 보낸 분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사연 보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른들도 담배를 끊거나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외부의 도움을 꼭 받는답니다.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스마트폰의 유혹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친구들과 외부에서 운동이나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용기 내서 보내주신 사연 감사하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